그렇지. 내 풍경이 좋아서 왜 쭉 찍을래? 어떤 길로 이렇게 하지? 좀 푸근하다 여기가. 여기가 저기 완도 건석보다 더 풍성해. 저쪽 동네보다. 있을 것도 아니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겠어 보니까.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 진짜. 나중에 미술관 가도 되겠다. 여기 아까 미술관도 있어. 여기 10이니까 지금 저기 가서 오해죠. 저긴 아니지. 0이네. 거기네. 0으로 나오려면 0. 아까 저기 아니고 거기란 소리지. 그렇지. 깜빡해. 여기로 돌아야 되는데 아까 왔던 데가 여기였죠. 저리 보리가 이거 노랗게 익었네. 응? 저 보리. 보리 봐봐요. 청보리? 아니 청보리 노랗게 익었잖아 보리가. 안 보여 거기? 아 노랗게 익은 게 보리야? 응. 보여? 응 보여. 찍고 있어. 나 오랜만에 보리밭을 보는데 6월에 보리를 베잖아. 저 소들도 앉아있나 봐. 소도 키우는구나. 여기 되게 푸근한 동네다. 여기 옥수수도 막 아까 자라던데. 그러니까 이순신이 여기에다가 분영을 병영을 설치한 이유가 이쪽이 막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곡식이나 군량미를 대는 데 어려움이 없는 지역 같아서 여기 다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세 군데 지역의 샌드위치야. 뭐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쭉 가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아까 이렇게 아니야? 가면 기념관이었어. 여기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쭉 가라고 돼 있지 않아? 옆으로 돌으라고는 돼 있는데. 영으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돌아? 한번 돌아봐. 근데 길은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리 가는 것인지 모르겠어. 맞나 보다. 그지? 아까 올 때 요 하얀 거 있었어. 옆에 이것도 있고. 요거 지나서. 아, 그리고 맞... 여기 네가 여기가 뭐야 근데 내가 벼라는 벼농사로 했잖아. 맞네. 거리 갔으면 딴 데로 갈 뻔했네. 여기 이 집도 맞아. 기억이 난다. 그래?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